결국 갈라드리엘은 잃게 되는가? 지옥까지 쫓아가주겠다, 아르스! 하나를 잃는 자, 하나를 얻게 되니. 누구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다. 갈라드리엘님, 용서하십시오. 현명하신 대마법사 에라스네 스님의 말씀. 기다려라. 얌전히 너희들의 죽음을 기다려라.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 나를 가버려. 나 역시 더 이상 운명을 거스를 수 없겠군. 아스타로트님! 아스타로트님! 어디 계신 겁니까? 아스타로트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또 팻말이군요. 손에 잡히는 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두려움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할 때 엘리오스에 의해 길이 열린다. 차원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으나 네가 보고 만질 수 없는 공간, 그곳으로 네가 찾던 자가 도망간다. 너의 신의 이름을 따라 걸어라.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뭐야? 정말 기분 나쁜 글이군요. 아스타로트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갈라드리엘이 다른 차원으로 도망갈 것까지? 아스타로트가 아니라 에라스네치겠죠. 아스타로트는 단지 해석해놓은 것뿐이에요. 어쩐지 기분 나빠. 뭘까, 이건? 퍼즐 같은데요. 너의 신의 이름을 따라 걸으라고 했잖아요. 엘리오스. 아니, 아니에요. 이곳의 신이라면 갈라드리엘이죠. 갈라드리엘의 이름을 따라 걸어야 해요. 농담이겠지. 그게 말이 되잖아요? 나보고 갈라드리엘을 따라 걸으라고?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마녀가 내 신이라고? 지금 오기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대의 눈앞에 펼쳐진 네 개의 바다와 네 개의 대륙, 네 개의 산과 네 개의 호수, 네 그루의 나무와 네 개의 바위, 네 개의 방위에서 네 개의 표지.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 돌아보지 마라. 가던 길을 되돌리지 마라. 발걸음을 늦추지 마라. 네가 원하는 길로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라. 똑바로 나가면 길이 열린다. 이제야 만났군. 검은 기사. 이놈들. 얌전히 그 성 안에 있었다면 목숨이나마 건질 수 있었을 것을. 끝장을 내주고 말겠다. 내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 고맙군. 슈미츠와 아버님의 원수, 내 칼을 받아라! 원수? 누가 원수라고? 너희 같은 놈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 아니야! 죽어라! 검은 기사여, 얌전히 목을 내놔요. 실체 선대 국왕들에게 사죄하면서. 나...
나더러 사죄하라고? 어림없다. 누가 누구에게 사죄한다는 거야? 이 크리치가 너 같은 여자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느냐? 서라! 아스타로트, 우리를 지휘하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일이 없는 자여, 이제 그만 나타나 보실까, 아스타로트? 누구냐? 어떤 놈이냐? 도대체 넌 목숨을 소중히 하게나. 여긴 이미 틀렸어. 달아나게. 목숨을 아끼는 것은 비겁한 짓이 아니야. 자네에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누구냐? 살고 싶지 않은가? 뭐라고? 지금은 살려줄 테니 어디로든 원하는 곳으로 가게. 갈라드리엘도 아스타르트도 도망갔어. 혼자 멍청하게 이런 껍데기뿐인 장소를 지키다가 죽지 말게. 네 놈은 누구냐?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기나. 가지 않겠다면 여기서 계속 나와 담소라도 나누겠나? 네 놈, 기억해두겠다! 그러는 게 좋겠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테니. 결국 여기까지 왔는가? 주교님, 오랜만이군. 나쁜 주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두지 않겠... 가만 좀 있어. 싸우기 전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지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아델 스톤을 파괴시키도록 명령한 것은 당신이었나? 듀란? 대답해! 당신이 한 짓인가? 나는 단지 자네를 없애라고 했을 뿐. 부하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내 소관이 아닐세. 어째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런 일을 한 거지? 왜 나를 없애려고 한 거야? 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웠단 말인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했는데 고작 몇 명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결국 그 위대한 마법사 예언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 들을 것 없어요! 미친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기서 너희들을 없애는 것! 내 모든 힘을 쏟았어! 올덴버그 주교님, 저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 제 질문에는 대답해 주세요. 어째서 주교님이 바일의 편에 선 것이죠? 어째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나, 실체의 왕이 명령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정된 미래.
변하지 않는 미래라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 미래라면, 변하지 않는 미래?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발리의 종이 되는 편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엘리오스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는 편이 인간을 위해. 예정된 미래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올덴버그? 여기를 침입한...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모두 함께 사라져! 대지가 지키는 곳에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를 찾으나 하나를 잃는다. 지시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으면 친구를 잃게 된다. 우리가 찾아낸 시예요. 이 예언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계속 읽어요. 그들이 찾던 자가 되돌아올 것이나 찾던 또 다른 자가 사라져갈 것이다. 사라진 것은 갈라드리엘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찾던 또 다른 자는 누구죠? 그건...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면 에라스네츠의 마지막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 에라스네츠의 마지막 예언? 자, 됐습니다. 그만 나가죠. 뭐야 이거? 뭐야? 그 사람의 마법이 이렇게 엄청났던 거예요? 온통 불이에요! 신도들이 불을 지른 거야. 어서 여길 탈출해야 돼! 말도 안 돼요! 여긴 5층이에요! 그 먼 길을 어떻게 되돌아가요? 불길이 이렇게 빨리 번지는데! 말할 틈이 있으면 움직여! 그쪽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와요. 넌 누구야? 어서 오라니까요. 가구엘인가. 그 정도로는 저를 상대할 수 없을걸요? 갑니다. 이 마법은 대체 어떻게... 굉장하다! 뭐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 죽기 싫으면 절 따라와요. 길이 없어요! 자, 멈출 시간이 없어요. 대체... 이쪽이요. 이쪽. 넌 대체 뭐야?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풍성명은 나중에 하죠. 난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다닐 취미는 없어. 넌 대체 누구야? 정말 성질은 여전하군요, 규란. 뭐? 어떻게 듀란의 이름을? 여,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발데 아가씨. 에? 내 이름까지? 저 모습, 설마 저 마법은 분명히... 자, 이 신전이 다 타버리기 전에 어서 나갑시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네? 신전이 불타고 있어. 슈미츠,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니? 공주님! 야, 이제들 오시는군. 군뱅이들 같으니. 이미 오래전에 왔었다, 이 무례한 놈 같으니. 벨가로스?
벨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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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말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옷이야. 아니야, 속으면 안 돼. 틀림없이 옷도둑놈일 거야. 옷을 훔쳐입고 할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어? 발대야, 그만해요. 하지만 우리 이름도 모두 알고 있고. 그 마법도 어떻게 된 거지, 영감? 지나치게 마법을 쓴 후유증입니다. 마법이 순식간에 고갈되면 그렇게 됐죠. 마법을? 예,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마법을 쓰다 보니 정신이 왔다 갔다 했었지요. 기억을 잃은 바람에 그 꼴로 계속 지내고 있었군요. 정말 벨가루스 할아버지? 베오린이라고 불러주세요. 나한테 꿔간 돈 얼마? 그런 것 없었는데요. 정말인가 보네. 정말 그런 걸로밖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영감, 넌 누구야? 영감이란 말 좀 그만할 수 없습니까? 베오린? 나 그 이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봉인 시술자, 에라스네체 전승자, 당신이었나요, 벨가루스? 죄송합니다, 공주마마. 계속 같이 있었으면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는군요. 에라스네체 후계자가 이렇게 띠란 놈인 줄은 몰랐는데. 전 위대하신 에라스네치님을 섬기는 미천한 종일 뿐이니까요. 그래? 대지가 지키는 곳에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를 찾으나 하나를 잃는다. 지시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으면 친구를 잃게 된다. 하나를 찾으나 하나를 잃는다는 말은 역시 이런 뜻이었군요. 봉인 시술자는 찾았지만 갈라드리엘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어요. 당신을 조금만 일찍 찾아내었으면 좋았을 것을. 갈라드리엘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디서 갈라드리엘을 찾아내죠? 지금까지처럼 예언을 계속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언을? 아직 숨겨진 예언이 더 있습니다. 예언은 이 전쟁의 끝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언이 당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듯이 다른 예언도 여러분을 갈라드리엘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예언을 찾아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에라스 네체의 마지막 예언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에라스 네체의 예언은 진실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예언은 그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진위를 밝힐 수 없지요. 올덴버그 주교는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언은 궁중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지요. 선대왕 전하와 올덴버그 주교는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올덴버그 주교는 마치 종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찾게 될 예언의 모습일까요? 설령 올덴버그가 모든 예언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의미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어떤 예언을 왜곡해서 해석했던 것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언이 우리의 주위를 따라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당신의 말이 옳아요. 나머지 예언도 찾아내겠어요. 예언이 실체의 왕에게 전해져 왔다면 나에게도 분명히 예언을 읽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 듀란.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동안 정체를 숨겨온 거지?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해봐. 저는 기억을... 당신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군요. 새싹이 전에 대답해. 그렇지 않으면 네 놈이 봉인 시술자든 뭐든 이 자리에서 없애버릴 테니까. 하나, 당신들이 봉인 시술자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째서? 미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에라스네츠의 예언을 말하는 건가? 갈라드리엘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고 쉴치의 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거릴 때의 미래와 니놈을 찾아 쉴치를 뒤집어 엎을 때의 미래가 같다는 말인가? 나밖에 갈라드리엘의 봉인을 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당신들을 찾았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들을 만나게 했을 테니까요. 궤변이군.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미래는 뭐지?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위대하신 에라스네츠님이 우리를 위해 남기신 예언이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 칼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잘 지냅시다, 듀란. 언제 한번 제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갈라드리엘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라드리엘의 봉인인가? 예, 오랫동안 지켜왔었지요. 전승자의 임무대로 저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깔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처음 진짜 표정을 본 것 같군, 영감. 네? 그런가요? 뭐 하는 거야? 아, 듀란. 베오린 아저씨도 우리 동료였네요. 그런데 예언이 모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난 겁이 나요. 네 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난 예언 같은 건 믿지 않아. 끼워 맞춰서 맞지 않는 말이 어디 있어? 점쟁이들이란 어떻게 해석해도 말이 되는 방식으로 애매한 말을 해서 예언이 맞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누군가 죽게 될까요? 이런 여행이란 워낙 위험하니까. 누군가 죽게 되는 거라면 내가 죽을 거야. 그게 마음대로 돼요? 남이 죽는 걸 보는 건 귀찮아.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어. 순 없지. 당신은 누구? 뭐야? 뭐야? 이거 대체? 아무래도 분신은 이곳에 남아있는 모양이군요. 이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뭐야? 이상한 말 하지 마! 갈라드리엘의 분신은 본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살아납니다. 하지만 한 번 죽으면 분신 자체는 커다란 태극을 입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제정신도 아닐 겁니다. 아, 무서워. 죽여도 죽여도 계속 살아난단 말이야. 하, 그렇단 말이지. 뭐 상관없어. 마지막이다, 갈라드리엘. 무슨 짓이야?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종기였는데 이 바보 같으니. 미안합니다. 됐어. 미안합니다. 됐다고 했잖아! 됐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죽여버리겠어. 또 왔군.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그래, 공주님이셨군.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컸던가. 레오와 마쿠스 이 배신자 놈들, 어디 다음에 만날 때 보자. 내게 이렇게 귀찮은 일을 떠맡겨버리다니. 어째서 모두들 예언을 감추는 거죠? 미래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거야.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닐세. 선왕이셨던 클레멘츠 전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예언을 밝히려 하지 않았던 걸세. 하지만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실체에 닥칠 위기를 미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에라스네츠가 무엇 때문에 예언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검을 만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검은 인간에게 이롭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어. 하지만 그 검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검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클레멘츠 전하께서 어지간히 고집 있는 딸을 낳아놓으셨군. 미안하지만 나도 예언의 내용을 아는 바가 없네. 하지만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던전의 입구를 막아놓은 것은 나였지. 이 스크롤을 가지고 블루아이 요새로 가게. 블루아이 요새? 이 실체 남쪽에 있는 곳일세. 발리에와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투혼이 남아있는 곳이지. 이 주문으로 그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